Thank you.
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.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.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. 아멘.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,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칠흑과 같은 깊은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.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지만 앞이 캄캄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거짓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,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짐을 통해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가게 문을 닫아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.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,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